그러지 마세요. 팀장님 전혀 안 그러시고요. 그리고 우켈스도 두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람피고 그러지 않았어요. 그럼 자긴 또 어떻게 쓰고 그린 건다 뭡니까? 아휴, 우켈스도 예술가잖아요. 예술가는 자신의 모델이든 여신이든 하나씩 갖고 있는 거라잖아요. 뮤즈 말씀이신가요? 네,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걱정 안 하니까 두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. 그래도요, 연하라는 건좀 너무했죠. 아니, 근데요. 당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듯 나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고 싶다고 쓰셨잖아요. 맞아. 저 사모님께서요, 좋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. 이게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. 애들끼리 인사하라고 데리고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저도 왔어요. 그래, 어서 와. 큰아빠랑 저는 밥 안 먹었어요. 은기야. 손님이 주책이야. 배고픈데 어떡해. 그래, 은기 얼른 뭐 먹자. 제니 필립, 인사해. 제니야. 그만 못해? 할 거야. 더 할 거야. 어렸나? 엄마만 들어. 아! 언니, 제니야. 자기야, 와서 좀 봐줘. 괜찮아. 대충이 누구예요? 우리 좀 가져간 사람? 아저씨 아닐 것 같고. 이쪽인가? 무슨 말이야? 가만 있어. 누나, 이것 좀 봐봐. 필립, 팔물 건데 뭐 하는 짓이야? 네. 아름이 가만 있어. 9살, 11살이나 돼서 뭐 하는 짓이냐고. 둘 다. 준아야, 니네 집 키 좀 주라. 지금 집에 들어가기 괴로워서 그래. 여진이네 있어. 갈 상황이 아니야. 미안해. 아버님, 어머님, 제 작업실에 계십니다. 집사람한테 문자만 받았는데 다 알게 되셨답니다. 뭘요? 뭘 아시게 됐다는 거예요? 저희 일, 팀장님 일. 저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릅니다.
집사람이 절대로 작업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. 실장님이 무슨 죄로요? 제가 가서 모시고 가야겠어요. 가지 마십시오. 두 분 위해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못 간 거고요. 선생님, 그렇게 좋은 여자 다시 만나실 수 없어요. 실장님은 선생님이 쉬기를 바라시니까 푹 쉬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세요. 그동안은 제가 선생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번엔 제 말 들으세요. 여자라서 여자니까 여자를 더 잘 볼 수 있어요. 실장님 최고의 여자예요. 실장님의 선생님에 대한 사랑도 선생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하고 깊은 걸 거고요. 그런 여자 놓치는 모자란 남자 친구로 두고 싶지 않아요. 그런 남자의 충고도 필요 없고요. 제 얘기 잊지 마세요. 누나! 어디 잘하고 왔어? 오다가 문 앞에서 만났어요. 다녀오셨어요? 매우 헌팅 잘 다녀왔습니다. 그래, 수고했어. 아버지, 어머니, 좋았어요. 그 원래 내일 오는 건데 제가 일을 후딱 다 하고 왔어요. 어디 다녀오세요? 두 분 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? 두 분 왜 그러세요? 무슨 일 있으세요? 가게 얻으신 거 뭐 잘못됐어요? 아, 뭔지 말씀을 해보세요. 하물! 나 죽는 꼴 보게 될 줄 알아.